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중식 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도 출제 경향에 맞춘 실전 모의고사 제1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는 작년까지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만났었는데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고 떡 제조 관련된 부분에 필기 부분에 도서 부분을 수험서를 기획하는 데서부터 이제 집필하는 부분, 교정하는 부분, 전 과정을 풀리 서포트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판된 책이 보급된 이후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후속 처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두 포함을 해서 이제 2021년도부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슬라이드 구성 방법하고 활용 방법을 잠깐 안내를 좀 드리면, 매 슬라이드마다 한 문제씩 해서 60문제로 실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매 슬라이드에 진입을 하면, 먼저 중단을 시키고 방송을 직접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풀어 보신 내용을 가지고 강사가 설명하는 부분과 대조를 한번 해보시고, 틀린 문제는 따로 체크를 해서 별도 관리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 적중해야 합격을 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원래 이제 지금 제가 이 유튜브 방송 내보내는 거는 중식 부분은 아직 지금 일정이 안 됐는데, 내일 지금 시험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고 이왕이면 좀 앞당겨 달라고 하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을 지금 조금 뒤로 미루고, 뭐 하여튼 서두르는 대로 지금 서둘렀습니다. 서둘렀는데,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 꼭 합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노이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노이드는 진동 관련된 부분, 예를 들자면은 이제 굴착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페이브먼트 같은 거, 도로 그런 부분들 이제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건물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시멘트를 이제 분열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그 진동으로 인해서 그 말초 부분, 특히 이제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충격을 주고, 그것이 이제 혈관 문제까지 충격을 주는 국소 진통 관련된 부분을 레이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보건 쪽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사항 중에 하나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소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청각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난청 관련된 사항이고, 혈액순환장애 관련된 부분,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거예요. 현대인한테.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전엔 이걸 대사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때 그 말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성인병이라는 말을 이제 썼었는데요. 지금도 성인병이라는 말을 뭐 쓰는 분들은 또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생활습관병이라고 이제 공식 용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의 소음 역시 마찬가지로 그 2번에서 보았던
난청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세균성 식중독과 병원성 소화기 감염병을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이제 우리가 급성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중독이 크게 만성이 있고 식중독이 급성이 있죠. 그런데 만성은 주로 중금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급성은 주로 이제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죠. 물론 바이러스 일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많지는 않은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많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화학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러한 급성 식중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계 감염병,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전염병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뭐 콜레라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거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데 컵모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식중독을, 뒤에는 감염병에 대한 설명을 한 거라는 거죠. 그 중에 틀린 것을 물어보고요. 틀린 것. 1번. 많은 균량으로 발병하는 것이 식중독이다. 예, 맞죠. 예, 그런데 감염병은 균량이 적어도 발병을 해요. 예, 맞는 말입니다. 2번, 2차 감염이 빈번하다. 여기서 2차 감염이라는 말은 감염된다, 즉 전염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균성 식중독이 감염이 잘 될까요? 감염병이 감염이 잘 될까요? 당연히 감염병이 잘 되니까 감염병이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이죠. 틀린 말이 정답이니까.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를 하고 감염병 관련된 부분은 감염병 예방 관련된 법으로 관리한다. 맞는 말이에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주로 짧다. 예, 맞는 말이에요. 아주 짧은 거는 그 섭취 후에 3시간이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어봤자 하루 내에 대부분 다 발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감염병은 코로나19 보세요. 적어도 14일 걸리죠. 잠복기가. 그러니까 식중독에 비해서는 훨씬 길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으로 짝지어진 것을 지금 물어봤네요. 그 식중독, 급성 식중독 중에 세균성 식중독은 크게 세 가지로, 그리고 뭐 조금 뭐 흔하진 않지만 굳이 이제 분류를 하면 네 가지까지 분류가 되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감염형이에요. 그거는 균들이 와르르 들어와가지고 균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독소형인데 이 독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는 게 아니고 세균이 와르르 들어와서 얘네가 막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 몸 안에. 그래서 이제 식중독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그 중간형이라고 해서 이게 혼합인 거예요. 감염형이면서 독소를 배출하는. 그리고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알레르기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치고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은 흔하지 않아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황색 포도상 부균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황색 포도상 부균은 주로 이제 김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요.
클로스트리디움 버툴리눔은 주로 이제 통조림 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조림이 좀 부풀어 올랐다 이러면은 절대로 섭취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버툴리눔균이 만만한 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감염형이에요. 장염 피브리오도 감염형입니다.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쇠고기라든지 이런 육류 쪽에 많고요. 장염 피브리오는 어류 쪽에 많은 거예요. 어패류. 그러니까 어패류 쪽에 많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온에서도 살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고기는 물 수온이, 그러니까 수온이 기온보다는 훨씬 낮죠? 그러니까 저온에서도 살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리스테리아 있잖아요. 얘들은 냉장고에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테리아라든지 비브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냉장고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리스테리아도 감염형이에요. 그런데 얘 버거둑은 자연독 식중독이죠. 동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저기 이 세균형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4번 맥깍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연독이에요. 그런데 얘는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데 발생하는 거니까 버거둑이 동물성인데 반해서 얘는 식물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콜리균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 콜리균을 우리가 대장균이라고 하는데 대장균이 한 크게 분류하면 다섯 가지 정도 되죠. 그중에 장출혈성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콜리균이 활동을 하는 건데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0157H7이라는 게 있어요. 0157H7이라고 하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특히 이제 이거 잘못하면은 치사하는 위험이 대단히 높고 균수가 적어도 아주 독하게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보실까요?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답이 석탄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석탄산이라고 하면 잘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이런 기사에서 보실 때 페놀이라는 말로 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석탄산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페놀이라고 하면 석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석탄산을 1로 할 때, 또는 100으로 할 때, 다른 것들의 소독, 배수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석탄산이 1인데, 뭐, 크레졸이 만약에 2다. 그러면은 석탄산보다 크레졸의 소독, 효과가 2배 높다는 거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힘이 2배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과산화수소가 석탄산 1일 때 얘가 0.7이다. 그러면 한70% 정도 효과가 있다. 석탄산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거가 되는 값이라 해서 우리가 지표라는 말을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크레졸이나 과산화수소, 포르말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소독제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양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충치라든지 이런 거를 불소를 이제 활용해서 주로 예방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가글이 가능한 그런 거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포르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곤충 채집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 알코올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넣어서 보존할 때 쓰는 그러한 이제 약재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육이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수분 활성도는 우리가 이제 activity water이라고 해서 AW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요게 굳이 얘기하자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수분 활성도에다가 100을 곱하면, 그러니까 퍼센트로 바꾸면 상대 습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게 알기 쉬운 거는 수분 함량하고 비슷해요.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수분 활성도하고 수분 함량의 가장 큰 차이는 수분 함량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절대값이에요. 이 음식에, 이 식품에 수분이 몇 프로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수분 활성도는 현재 환경이 그 건조한 환경이다. 그럴 때 그 수분 함량이 30%인 거 하고 막 장마철 축축할 때 수분 함량이 30%인 거 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주위 환경이 현재 건조하냐, 습도가 높으냐라고 하는 걸 반영한 거예요, 수분 활성도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퍼센트로, 즉 100을 곱하면 상대 습도가 됩니다. 어쨌든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분 활성도가 높은 거, 숫자가 많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수분 활성도는 최고 큰 게 1이에요. 그러면은 수분 활성도가 높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0.9 이상 이렇게만 된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0.9보다는 0.6이 수분 활성도가 낮은 거죠.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높은 데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생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조건이 나빠졌을 때 쉽게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생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 수분 활성도가 높아야만 생육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건조시키면, 여기 내려갈수록 건조되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건조시키는 건데, 이렇게 건조해도 살 수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를 방역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수분이 높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건조시키면 바로 죽으니까 방역하기가 쉽죠.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답은 세균이에요. 세균이 가장 그 생존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적죠. 생존력이 적은 거예요. 이 세균이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이, 예를 들어서 0.91이나 92 그 정도 돼야만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모예요. 한 0.88 뭐 그 정도 돼야 삽니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에요. 이거는 이제 0.8 정도 이제 0.8이 뭐 그 정도 돼야 이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건성 곰팡이, 이 포자라고 하지 마세요. 곰팡이로 바꿔주세요. 내건성 곰팡이들이 이제 아주, 이거는 글자 그대로 내건성이에요. 건조한 것에 견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강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문에는 없지만 내삼투압성 효모라는 게 있어요. 내삼투압성 효모. 얘는 그 수분 활성도가 한 0.65 그 정도까지 살 수 있어요. 0.65면은 수분 함량으로 볼 때 우리가 그 벼라든지 이런 거를 저장할 때 있잖아요. 그때 수분 함량을 몇 프로까지 낮추냐면 15%까지 낮춰요. 근데 가장 안전한 건 14%.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16% 넘어서면 안 돼요. 16% 넘어서면 무조건 곰팡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까지 통상 낮추는데 이 16%가 0.65예요. 수분 활성도.
수분 함량 16%가. 그러니까 0.65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 생존력이 좋은지 피부로 느껴지시죠? 예, 계속해서 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예, 일단은 답은 차, 염소산, 소듐입니다. 차, 염소산, 소듐은 우리가 이거를 락스라는 그 상표로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락스라는 상품이죠. 락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제품 이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 이해를 하십시오.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락스 하면은 금방 알아듣죠? 예. 이게 표백 및그 소독제로 아주 강력해요. 이게 소금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 끝머리에 염소산 나트륨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강사가 항상 소듐이라고 읽는 요 나트륨은 이게 독일식 발음이에요. 소듐은 영국식 또는 미국식 발음이기 때문에 그 강사가 이제 습관적으로 소듐이라고 읽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금이잖아요. 소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를 가지고 과실류나 채소류나 이런 거를 씻으려면 대폭 희석을 시켜야죠. 초산 비닐수지 이거는 주로 우리가 접착제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산화 염소 이것도 탈취제, 표박제, 소독제 이거 써요. 이산화 염소도 여기 염소잖아요. 염소 우리가 수돗물에 소독을 뭐로 하죠? 염소로 하죠. 예, 클로린으로 하는 거예요. 클로린으로. 수돗물.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맞는 거예요.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쓸수 있는 거죠, 원래 염소가.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분은 지금 2번이나 4번이나 다 성분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얘는 주로 어디다 쓰느냐면 공업용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코로나19로 그 손소독제 만들잖아요. 주로 쓰는 게 에탄올인데, 그 이산화 염소도 코로나19용 소독제를 만들어요. 일단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수지는 주로 이제 절연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일단 원래 2번도 될수 있지만, 그거하고는 우리가 먹는 거로는 4번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내인성 위의 식품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내인성이라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것보다 더이 사람을 참 애타게 하는 게 용어가 생소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뭔가가 이렇게 흡입돼 들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 소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 내인성이라고 해요. 이거의 반대가 외인성이죠. 반대가. 근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건다 외인성이에요. 내인성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인성은 크게 얘기해서 그 동물성 그 유해 성분, 식물성 독소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나치게 생선을 많이 구웠다. 그럼 예를 들자면은 뭐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원래 생선에 있었던 게 아닌데 조리 과정에서 생긴 유기물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외인성이죠. 쌀이 있었는데 여기에 푸른 곰팡이로 오염됐대요. 아프라톡신 같은 거.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원래 쌀 때문에 된건 아니잖아요. 곰팡이 때문에 그런 게 외인성이죠. 싹이 튼 감자가 있대요. 이 싹이 튼 감자는 이그 감자
아가 싹이 트는 거는 뭐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 뭐죠 저 생육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인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소에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렸다. 또는 원래 이제 그 채소에 농약을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5일이면 15일 이후에 먹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수확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죠. 당연히 채소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게 아니고 채소에 묻은 농약에 있는 거니까 외인성이 되겠죠.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빵을 비롯한 밀가루 제품에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적당한 형태를 갖추게 하기 위해 첨가되는 식품 첨가물을 물어본 거예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홈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식품 공전이나 식품 첨가물 공전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부풀린다. 그러니까 팽창시키는 거죠. 예,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유화제라고 하는 거는 기름기와 물기를 섞어주게 하는 거고, 피막제라고 하는 거는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습기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예쁘게 보기 좋게 그또 보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산화방지제는 뭐 예를 들어서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산패가 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문제 가보실까요? 섭조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을 물어봤네요. 아까 그 내인성이냐 외인성이냐 이거 물어봤었잖아요. 내인성이겠죠? 이게 이제 이 동물 자체에 있는 거니까. 테트로도 독신, 이건 보거예요. 보거. 셉신, 이거는 아까 감자에 솔라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썩은 감자에 있는 거예요. 베네루핀, 이거는 모시조개, 굴, 특히 굴, 이제 이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삭시톡신, 이게 지금 답이죠. 섭조개라든지 대합, 홍합, 가리비, 이런 것들한테 있는 거죠. 베네루핀하고 삭시톡신 엄청 했대요. 근데 얘는 모시조개, 굴, 반지락 이런 쪽에 삭시톡신은 이제 섭조개, 대합, 홍합, 가리비 이런 쪽에 포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번 문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곰팡이 독으로 간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공부하지 말라고 강사가 얘기할 수는 없고 뭐 포기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그냥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드리겠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거에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사실은 됩니다. 뭐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용서하십시오. 뭐 얕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시트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신장독이에요.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죠? 예, 파툴린 요거는 신경독이에요. 아까 삭시톡신 나왔었죠? 이 삭시톡신 같은 것도 그 신경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아플라톡신. 요거는 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에요. 이 간암이니까 간장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예,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솔라렌. 요거는 과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뭐 강사도 솔라렌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잘그 접하지 않는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독성 성분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식품 접객업소. 여기서 식품 접객업소 그럼 우리가 식당 그러면 되는 거예요. 조리 판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요리용 칼토마 식기류의 미생물 규격을 사용 중인 것은 일단 제외하니까 이건 보관용인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맞는 것이 뭐냐? 살모넬라가 음성이 돼야 되고 대장균이 음성이 돼야 돼요. 살모넬라는 단백질 오염을 측정하는 거고요. 대장균은 분변 오염을 측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대장균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장균이라는 말과 대장균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대장균이라는 말하고 대장균군이라는 말을 헷갈려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대장균은 글자 그대로 대장균이에요. 아까 콜리 나왔었죠? 그런 거예요. 대장균군은 이제 그 대장균 하고 이제 유사한 형태의 그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균군은 분변 오염 지표는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채취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변 오염 지표는 대장균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계속해서 1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물어봤네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일단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 그 다음에 마약이나 뭐 하여튼 향 정신성 이런 약물 중독자, 그리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을 이제 골라내 보죠. 미성년자 해당되지 않죠? 마약 중독자 해당되죠? 이거 답이 되는 거예요. 비형 간염 환자, 비형 간염 감염병이죠. 이게 답이 두 개가 되나요? 예. 그런데 비형 간염은 소화기라든지 또는 비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지난 자 1년이 경과된 거예요. 그럼 받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실까요? 자유수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식품에 들어있는 물은 크게 자유수와 결합 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결합수는 세포하고 단단하게 결착이 되어 있든지 또는 세포 바깥에 1차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결합수라고 해요. 자유수는 이제 그 이외의 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유수와 결합수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유수는 식품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물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채소를 뜯어서 그걸 압착시키면 물이 나오죠. 즙, 채소 즙이 나오죠. 뭐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압착시켰다고 물이 그 빠져나오는 거는 자유수예요. 다100% 자유수예요. 그 결합수는 압착시킨다고 해서 물이 분리되지 않아요. 얼린다고 해서 얼지 않아요. 끓인다고 해서 증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다 두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매로 사용되죠. 자유수는. 결합수는 용매로 사용되지 않는다. 미생물의 번식 과정에서 이용되지 못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결합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비중은 섭씨 4도씨에서 최고이다. 예,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물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특성이에요. 섭씨 4도씨에서 비중이 제일 높다는 거.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조시켰을 경우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유수는. 결합수는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죠? 건조시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합수는. 자, 비중이 4도씨에서 최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부피일 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죠? 그게 4도씨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하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비중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얼음이 물에 뜨죠. 이제 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비중 4도씨에 대한 얘기는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특징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사실 좋긴 한데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하고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필요 열량이 2700kcal래요. 요거는 19세 이하의 그 남자, 청소년한테 권장되는 칼로리 양입니다. 2700kcal의 14%를 지질로 얻으려고 한대요. 지질로. 그러면은 지질의 양을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2700을 우선은 2700을 14% 분량만큼 지금 구하려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0.14를 곱하면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378이 나오네요. 예, 378. 그죠? 378이 나오는데 얘를 지질로 얻으려고 한다고 한 거니까 지질. 지질은 킬로칼로리가 그람당 9kcal가 나온다고 그랬죠? 9. 자, 탄수화물은 4. 단백질은 4. 지질은 9. 알코올, 술, 그건 7이에요, 7. 그러니까, 요 9. 지질은 9가 나오니까 9를 나누면 378 나누기 9 하면 42g이 나오네요. 42g. 예,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5%에서 65%를 탄수화물로 영양 보충을 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한 60%라고 잡아요. 그러면은 2700 곱하기 0.6을 한 다음에 그거를 탄수화물이니까 4로 나누면 그 섭취할 탄수화물의 양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가보실까요? 식품의 효소적 갈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간장, 된장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미노산이 변화되는 거예요. 블렌칭에 의해서 반응이 억제돼 당연하죠. 왜냐? 효소는 물론 이게 블렌칭이 펄펄 끓이는 건 아니죠. 살짝만 끓여도 50도, 60도가 넘어가면 효소는 비활성화돼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블렌칭만으로도 효소 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질은 주로 아민과 카르보닐 화합물류예요? 아니죠. 이거는 단백질 관련된 거예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의 대상이 되는 걸 기질이라고 해요. 아스코르빈산 산화 반응에 의한 갈변이다. 아니, 요거는 아스코르빈산은 항산화 기작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얘는 바이타민 C. 얘 다른 말이에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면 좀 유식해 보이죠? 근데 바이타민 C를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용성 항산화제잖아요. 네, 수용성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얘는 산화 반응에 의해서 자기는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녹색 채소의 색소 고정. 색소 고정이라는 말은 또뭔 말이에요? 아이, 참나. 이 말은 색깔이 변하지 않게 유지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녹색을 아주 깨끗하게 보존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구리예요, 구리. 자, 우리가 시금치 같은 거 삶을 때 동전을 넣고 삶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이 원리입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20%의 수분과 20%의 포도당을 함유하는 식품의 이온적인 수분은 누가 이런 문제를 냈을까요? 이거 참, 이거 전공한 사람도 이거 못 풉니다. 하여튼 설명은 드리긴 드리겠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포기하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났어요. 이거는 앞에 칼로리 계산이나 이런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칼로리 계산 같은 거는 사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이거 전공한 사람도, 이게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한 사람도 이거 풀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뭐 소상하게는 좀 그렇고, 풀수 있는 식만 알려드릴게요. 식만. 우선 이제 분자에 수분을 넣습니다. 분자에. 그러니까 20% 를 분자량 18 아래 해당되는 수분이 20%다. 이걸 분자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다가 얘를 한번더 놔요. 이렇게 20%가 분자량 18에 해당되는 분자의 포함된 양이다. 그리고 더하기 모든 걸 분모에 다 놔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거 포도당도 여기다 넣는 거예요. 포도당 20%래요. 똑같이 이게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 22, 22, 20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20은 수분의 20이에요. 수분의 20. 요 20은 이거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 여기도 요 수분의 20이다. 그리고 요 20은 포도당의 20이에요. 요 20은.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래요. 180.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C6H12O6 이게 포도당의 분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C는 이게 탄소량이 12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6. H는 분자량이 1이니까 1 곱하기 12. O는 산소 분자량이 10 6인가? 예. 뭐, 틀리면 그냥 이해하십시오. 16 곱하기 6.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 18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선 이제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20 나누기 18. 전자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1.11이 나오네요. 1.11. 그죠? 1.11. 그 다음에, 얘도 1.11이죠. 이게 같으니까. 값이 1.11. 플러스, 얘는 10분의 1이 지금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지금 분모에 180이니까. 10분의 1이 줄어든 거니까 0.11이 되죠. 이게. 0.11. 그러니까 1.11 나누기 1.22가 되네요. 1.11 나누기 1.22. 그죠? 그러면은 0.9098 이렇게 나오네요. 0.9098이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 이 방송 제가 두번 얘기 안 하더라도 방송을 앞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뭐 들어보시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목숨 걸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그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아마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18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기가 물리, 화학적 조성의 변화를 일으켜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을 일으키는 것. 여기서 이제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군집 독이 되겠습니다. 진균독, 그러면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수 중독, 그러면은 분압이 높은 산소를 장시간 흡입할 때, 예를 들어서 스킨스쿠버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거고, 자연독은 아까 그 내인성 설명할 때 드렸었죠. 동물성 뭐 테트로도톡신 같은 거, 식물성 뭐 솔라닌 이런 거, 무스카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독미나리, 내인성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독미나리에 함유된 유독 성분은 식유톡신이에요. 무스카린은 버섯, 솔라닌은 감자, 아트로핀 얘는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화학물질 중에 알킬로이드라고 하는 화학물질이에요. 얘는 이거는 이제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모범업소 지정 기준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아닌 것. 화장실에 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예.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참고로 이 일회용 위생종이 부분은 요게 시대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회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방에는 입식조리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예, 맞아요. 일회용 물컵을 사용해야 된다. 요게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기준에서 빠졌어요. 아까 여기 일회용이라는 얘기 체크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3번이 틀린 말이에요. 4번,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21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원성이 없는 당.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드려가지고는 머리만 아플 거니까요. 조금 뭐 무식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당류는 모두 환원성 있어요. 단당류. 그러니까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즙 이게 단당류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얘는 다 환원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당류의 대표적인 게 설탕, 메가당, 그리고 이제 유당이 있어요. 이당류로. 이 중에 메가당하고 유당은 환원성이 있는데 설탕은 환원성이 없어요. 설탕은. 여기서 환원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산화되면서 상대방에게 전자 또는 수소를 줄수 있는 거를 환원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물론 이 환원성을 설명하는 다 복잡한 화학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생략을 할게요. 이제 그 정도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게 뭐냐면은, 설탕이 환원성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 특성이 뭐냐면은 이성질체가 없어요. 이성질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학식 구조가 똑같은데 배열 순서가 달라짐으로써 그 성분이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달라지는, 성분이라기보다는 특징이 달라지는, 그거를 이제 이성질체라고 그러거든요. 이성질체가 없어요. 환원당이 아니기 때문에, 설탕. 설탕은 자당 또는 서당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설탕, 자당, 서당. 이게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성질체가 없기 때문에 설탕은 딱그 모양새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능을 하냐면 설탕의 모든 단맛의 기준이에요. 설탕의 모든 단맛의 기준이다. 왜? 이성질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나오고 저때는 저렇게 나오고 이런 측정치가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어떤 형태로 측정을 해도 딱 똑같은 답이 나와요. 설탕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성질체가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설탕이 모든 당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환원당이 아닌 것은 서당, 자당, 설탕입니다. 2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과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이라고 하는 거죠. 젤리와 삼요소와 관계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젤리화라고 하는 것은 과일을 젤리화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이렇게 이제 용어가 이제 헷갈리는 바람에 문제를 못풀수 있거든요. 다 아는 문제인데도 못풀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잼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젤리화라는 것은 잼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잼도 만들고 사과잼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 과일을 잼으로 만들 때 삼요소가 뭐냐? 당, 팩틴, 산. 요세 가지. pH죠, 이게. 산이 pH. 리트머스 시험지로 분홍색이냐, 파란색이냐를 가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젤라틴은 일단은 얘가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젤리를 만드는 건 맞거든요. 근데 동물성이기 때문에 이 답이 아닌 거예요. 젤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고 동물성이기 때문에 과실은 식물성입니다. 예, 그래서 1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3번 문제 들어가 보실까요? 고구마 100g이 72kcal의 영양을 낼때 350g은 몇 킬로? 이거는 뭐 간단하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풀수 있는 문제예요. 100일 때 72면 그러면 350일 때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문제네요. 대 x. 그러면은 100x는 스마트폰으로 계산 좀 해보세요. 72 곱하기 350이죠? 그러면은 25,200이 나오네요. 25,200. 그러니까 25,200이니까 이 100을 이쪽으로 옮겨서 나눠주면 252가 되겠네요.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실까요? 달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흰자, 아니 난백이죠? 예, 난백의 단백질은 대부분이 오보뮤신이다. 1번이 틀렸네요. 예, 이거는 오보알부민이에요. 오보알부민. 오보알부민이 약54 내지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황은 인지질인 레시틴, 세팔린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유화제로 쓰는 거예요. 천연 유화제로 난황이 제일 좋아요. 신선도가 떨어지면 흰자의 점성이 감소한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일어나요. 신선도가 떨어지면. 신선도가 떨어지면 달걀 흰자는 알칼리성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약 한, 9점대까지 아마 올라갈 거예요.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25번 문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황을 함유한, 황이 그 화학 기호로 S죠?
아미노산이 아닌 것. 여기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에요.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는 포도당이죠. 당, 글루코스.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예요? 지방산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함황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해요. 함황아미노산. 메티오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시스틴, 시스테인. 요게 함황아미노산이다. 답은 트레오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함황아미노산 정도는 그냥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스틴, 메티오닌, 시스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질환하고도 관련돼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한번 체크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번 보시겠습니다. 참기름이 다른 유지보다 산패의 비교적 안전성이 큰 이유는? 이건 뭐냐? 참기름은 우리가 냉장고에다가 보관 안 해도 되죠?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산패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산패에 강하냐? 그거는 그 참기름에는 새싸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새싸몰이 천연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참기름에서 새싸몰만 뽑아가지고 항산화제로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레스티는 유화제죠. 보시풀은 목화, 면실유 이런 데 들어있는 자연독이에요. 레인성, 자연독. 인지질은 요거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몸속에 지질은 주로 뭐로 쌓이죠? 중성지방으로 쌓이죠. 중성지방. 중성지방이 쌓이는데 이렇게 이제 글리코시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중성지방을 트라이글리세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인산이 붙은 거예요. 인산이 붙어서 인지질이 된 겁니다. 얘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7번 보실까요? 난황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색소로 물어봤어요. 난황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네, 노란색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카로티노이드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입니다. 클로리필 녹색이에요. 이거는 엽록소 색깔이에요. 안토시아닌. 얘는 아주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산성에서는 적색, 중성에서는 보라색, 그리고 이제 알칼리성에서는 청색으로 이거 변해요.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이 안토시아닌도 원래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플라보노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안토잔틴이거든요. 얘는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러면 얘도 노란색인데? 예. 얘는 동물성이잖아요. 예. 플라보노이드는 무조건 식물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안 된다. 카로티노이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젤라틴과 관계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젤라틴과 관계없는 것. 젤라틴은 젤리, 젤라틴 그러면 젤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양갱, 젤리죠. 양갱 젤리잖아요. 밤 양갱 이런 거. 우리 그 슈퍼마켓에서 살수 있잖아요. 네, 양갱은 주 재료가 뭐냐면 한천 우뭇가사리예요.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그래서 얘가 답이 안 돼요. 저기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을 지금 관계 없는 걸 물어본 거니까. 예, 족편. 우리가 족발이라고 하는 거죠. 예, 돼지 족발, 아이스크림, 젤리. 다 마찬가지로 젤라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얘는 무조건 있는 거고, 아이스크림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젤리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 3, 4번은 양갱은 식물성이 한천 물가사리로 만든다. 2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가 순서대로 나열된 걸 물어봤네요. 당면 아시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잡채 만들 때주 재료로 쓰이는 거죠. 감자, 고구마, 녹두가루에 첨가물을 혼합, 성형하여 익히죠. 일단은 익힌 뒤에 건조하는 거잖아요. 익히니까, 익히는 것을 우리가 알파 전분화라고 해요. 알파 전분화.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건조 냉각시키면 이제 노화되죠. 이 노화된 전분을 베타 전분이라고 해서 또 가열을 하면 다시 알파화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은 알파 베타 알파로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생선의 자가 소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기 자기소화라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가 소화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거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지지는 마시고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자가 소화의 원인을 물어봤어요. 맞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세균의 작용, 이건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 효소 작용, 이게 맞는 거예요.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염류, 얘는 자가 소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질소, 얘는 자가 소화의 원인이 아니고 대상. 아미노산이 자가소화 대상이니까 질소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 2번이 되겠고 3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과일의 조리에서 열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바이타민은 뭘까요? 예, 이거는 뭐 정답 아주 쉽습니다. 바이타민 C죠. 시금치 같은 거 데치지 않고 삶으면 바로 뭐 바이타민 C는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이타민 C가 되겠다. 그리고 A하고 E는 이게 또저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이제 삶아가지고는 또 상대적으로 파손이 적어요. B1 티아민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도 열에는 상대적으로 좀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재고회전율이라는 건또 뭘까요? 예, 재고회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사입을 했을 때 사입한 물건이 며칠이나 가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출액 나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달 매출액 나누기 재고재산, 재고재산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매출액 나누기 재고재산. 그러니까 재고회전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물건을 사오면 바로 팔린다는 뜻이죠. 식품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 식품이 아니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염두에다 두고 일단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 긴급구매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맞죠. 예,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왜? 사오면 바로 음식으로 팔리니까 재고가 지금 안 쌓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으니까 갑자기 손님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재고가 부족해서 긴급하게 재료를 조달해야 될 일이 발생하니까 비용 발생이 우려되죠? 예. 종업원들이 심리적으로 부주의하게 식품을 사용하면 낭비가 심해진다? 아니, 말이 안 되죠. 지금 재료가 없는데 무슨 낭비예요? 부정 유출이 창고에서 슬그머니 집으로 가져간다? 말이 안 되죠. 재고가 없는데 무슨
부정유출이 됩니다. 저장 기간이 길어지고 식품 손실이 커진다. 썩을 정신이 어딨어요? 지금 음식 팔기 음식 만들어 팔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낮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없어요. 2, 3, 4.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계량 방법이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겨울은 수평으로 놓고 눈금은 정면에서 읽고 바늘은 제로에, 그러니까 평소죠. 물건을 올리지 않았을 때 저울에 제로에 고정시킨다. 맞는 말이죠. 가루 상태의 식품은 계량에 꾹꾹 눌러 담으면 난리 나죠. 예. 밀가루 같은 거 꾹꾹 눌러 담으면 안 되죠. 예. 잘못된 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액체 식품은 투명한 계량 용기를 사용해서 계량 컵으로 눈금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계량한다. 맞지요? 이 투명한 계량 용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정확한 그 수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그 탱스텐으로 된 스푼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때는 넘칠 만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한술 이렇게 만약에 레시피에 나왔는데 그큰 숟가락을 놓고 거기에다가 액체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틈이 있게 계량을 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엎질러질 정도로 꽉 채워서 그 계량을 해야 됩니다. 된장이나 다진 고기 등의 식품 재료는 계량기구에 눌러 담아 빈 공간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요 2번 문제에서 가루라는 말을 설탕가루에도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게 황설탕이나 그 흑설탕 같은 경우는 얘처럼 눌러 담아야 돼요. 꽉꽉 꽉꽉 눌러 담아야 맞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34번 문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육류의 근원 섬유에 들어 있으며 근육의 수축 이완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미오신하고 액틴이에요. 미오신하고 액틴 이두 개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 수축시키면은 이완도 시켜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축과 이완의 그 작용을 하는 부분이 미오신하고 액틴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오겐이라고 하는 거는 액화될 수 있는 연질 단백질이에요. 연질 단백질 중에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근장 단백질. 근장 단백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코기 하면 그게 이제 미오겐 주 성분인 거예요. 미오글로빈은 얘는 색소의 색소. 고기 색깔이 빨갛죠? 이게 미오글로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콜라겐은 뭐 엘라스틴이라든지 경질 단백질이에요. 얘가 연질 단백질 미오겐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은 경질 단백질, 미오글로빈은 색소 단백질, 미오신 액틴은 그 운동시키는 근육의 수축 이완 관련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물품의 검수와 저장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집기류. 참고로 이네 가지가 다 있을 수, 참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거. 그건 뭘까요? 칼과 도마. 얘는 주로 조리실에 있어야 되는 거죠. 대형 그릇은 이제 그 배분하는 부분이나 조리실, 그 다음에 저울과 온도계,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저울과 온도계는 검수할 때, 저울은 이제 그 무게를 달기 위해서고, 온도계는 예를 들어서 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 온도로 들어왔는지 볼 때, 온도계 반드시 있어야죠. 계량컵과 계량스푼, 얘는 조리실에서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36번 문제를
가보시겠습니다. 난백의 기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달걀 흰자를 거품기로 거품을 내려고 할 때 거품이 잘 나는 거는 상대적으로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신선하지 않은 것이 거품이 더 잘 나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 이제 일단 포커스를 두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선한 달걀의 난백의 기포 형성이 잘 된다? 틀렸죠? 예, 좀덜 신선하게 잘 돼요. 수양 난백이 농후 난백보다 기포 형성이 잘 된다. 이 말이 맞아요. 일단 잘 보세요. 수양 난백은 처음에 수양 난백과 농후 난백이 있던 비율에서 시간이 지나면 수양 난백이 갈수록 늘어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양 난백이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덜 신선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2번은 그렇지만 그 판단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수양 난백이 많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신선치 않은 계란들이 더 많아요. 수양난백은 계속 늘어나요. 농후난백은 계속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기포성이 좋죠. 난백 거품을 낼때 다량의 설탕을 넣으면 안 돼요. 실온에 둔 것보다 냉장고에 꺼낸 것이 더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실온에 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같은 시간이 지났을 경우 더덜 신선하기 때문에 기포도 더잘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7번. 감자의 효소적 갈변 억제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억제 방법이 아닌 것. 아스크로빈산을 첨가한다. 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니까 억제되죠. 효소적 갈변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황산을 첨가한다. 얘 환원제예요. 환원제는 얘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항산화제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질소, 얘는 효소적 갈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질소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답이 되겠죠. 물에 침지한다. 그러면은 이 효소적 갈변이 산소가 있어야만 되는데 물에 침지하면 산소하고 결합될 확률을 확 줄이죠. 물 속에도 산소는 있죠. 그런데 그 산소는 이온화된 산소이기 때문에 작동을 훨씬 제한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침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상어 같은 거 깎는다든지 여기 지금 문제에 나오는 감자 깎는다든지 해서 물에 침지시키면 산소하고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갈변이 방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8번 보시겠습니다. 삼치구이를 하려고 정밀중량 60g을 조리하려고 할때 1인당 발주량은 약 얼마? 그러니까 써야 될 양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네요. 예, 그양 구하는 공식 한 사람당 사용할 양 곱하기 인수.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명이니까 1은 곱하나 많아죠? 어쨌든 그래도 곱해요. 하고 나누기 가식률. 가식률은 100 마이너스 34니까 66이 되겠네요. 0.66. 자,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60 나누기, 이건 필요 없으니까. 60 나누기 0.66이네요. 90.9 나오네요. 90.9. 답이 91이 되겠습니다. 91. 해서 39번 문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체 급식이 갖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아닌 거예요. 단시간 내에 다량의 음식을 조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 유지에 훨씬 어렵죠. 식중독 등 대형 위생사고가 날수 있죠. 대량 구매로 인한 재고 관리. 이거는 이제 품질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관리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선 답이 되겠고, 격온 급식이
어렵죠. 왜냐하면 양은 많아야지 또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왕창 내보내야지 하니까 적은 급식이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맛이 저하되죠. 여기서 적은 급식이 뭐예요? 예. 그 음식의 맛을 가장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온도. 온도를 이제 관리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계속해서 40번 문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달걀의 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어봤어요. 첫째, 농후제. 농후제는 푸딩이나 커스터드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후제. 그러니까 이 푸딩, 이게 이제 이 농후제에 해당된다. 이 커스터드도 농후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응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농후제라고 한다. 결합제 맞죠? 만두 속은. 그러니까 이제 재료들을 이렇게 잘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일단 결합제 만두 속은 맞겠습니다. 팽창제. 주로 이제 케이크 이라든지 이런 게 팽창제예요. 그러니까 이스트처럼 늘어나게 하는 거죠. 유화제 이거는 계면 활성을 하는 거죠. 비누처럼 기름이나 물을 잘 섞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유화제다. 크로켓은 결착제예요. 잘 붙게 하는 크로켓이 뭐죠? 예, 크로켓이 그 우리가 돈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돈가스. 예, 요거는 이제 잘그 뭉치게, 그러니까 그 알맹이 있는 그 돼지고기하고 빵가루하고 잘그 달라붙게 하는 그걸 결착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제 유화제로 주로 쓰이는 건 뭐죠? 뭐 유화제를 통해서 만드는 게 우리가 좀 이제 마요네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1번 문제 보실까요? 조미의 기본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예, 이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우선은 이제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렇게 그 고체 이것들을 이제 먼저 조건이 지금 동일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해야 그래야 이제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금보다 설탕을 먼저 넣는 이유는 소금은 이게 이온화 되는 거거든. 이거는 물에 100% 녹아요. 이제 설탕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물론 소금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설탕이 이제 더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탕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 넣는 거로 하시고요. 간장하고 식초는 사람마다 식초를 먼저 넣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NCS에서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가는 이유가 식초는 휘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맨 뒤에 넣어야 돼요. 가능한 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순서만 맨 뒤에 넣는 게 아니고 조리 끝나기 직전. 네, 넣는 이걸 원칙으로 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 간장은 이제 색깔을 균질화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늦게 넣는다. 이런 설탕 소금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약간씩 그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4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영양소의 손실이 가장 큰 조리법. 바삭바삭한 튀김을 위해 튀김옷에 중조를 첨가했다. 예, 이거는 바이타민C를 거의 죽이는 일이죠. 예, 중조는 바이타민C하고는 아주 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번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푸른 채소를 데칠 때 약간의 소금을 하면은 실제 여기 중조를 여기다 넣을 때가 있어요. 소금 대신에.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녹색은 선명해지지만 바이타민 C는 이제 대폭 손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삶은 후에 절단한다. 예, 이거는 이제 물에 의한 영양소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 쌀을 담가 놓았던 물로 밥물을 사용한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수용성 영양분들이 담가 놓았던 물에 빠져나간 것을 이제 섭취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단체 급식의 목적이 아닌 것. 피급식자의 이거 급식을 먹는 사람이죠.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도모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건강 문제가 이제 단체 급식에서 중요한 이유는 꾸준히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반 식당은 오늘 갔다가 내일은 안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체 급식소는 웬만하면 매일 가거든요. 식비를 경감한다. 예, 이게 단체 급식소에서는 원가 베이스로 받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일반 식당에서 그 원가가 뭐한 4천 원일 때만 원을 만약에 받는다면 이 단체 급식소에서는 원가가 4천 원일 때 보통 뭐한 5천 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감할 수 있죠. 피급식자에게 물질적 충격을 준다. 요거는 문제가 있네요. 이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급여 인상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참 미미하죠. 영양 교육과 음식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이게 이제 영양사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예요. 바람직한 급식을 실현한다에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영양사 제도를 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4번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등어구이를 하려고 할때 정미 중량 70g을 조리하고자 할때 1인당 발주량 역시 똑같은 문제죠. 예, 70 곱하기 여기 인원수 근데 지금 한 명이니까 1인이에요. 나누기 가식률 100-35 해서 0.65가 되겠죠. 이거는 65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도 돼요.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70 나누기 1은 필요 없으니까 0.65 전자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시면 107.7이 나오네요. 108.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를 가보시겠습니다. 단체 급식의 문제점이 아닌 거. 문제점이 아닌 거예요. 영양가의 산출 오류나 조리 기술의 부족은 영양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맞죠? 식중독 및 유독물질이나 세균의 혼입으로 위생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음식을 준비하므로 다양한 음식을 개발이 어렵죠. 국가의 식량 정책에 협조했더니 식단을 작성할 때 제철 음식을 사용하기 어렵다? 아유, 말이 안 되죠. 예,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실까요? 사업소 급식에서 여기서 사업소 급식이라면 공장이나 뭐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식당 면적과 조리실 면적이 얼마가 적절하냐? 식당은 이게 사실은 일식이 아니고 1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인. 그러니까 이제 동시 수용하는 한 사람당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1인당 1평방미터, 약 0.3평 정도 되는 거예요. 1평방미터고, 식당의 한 20%가 조리실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보실까요? 육류의 사후 강직과 숙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틀린 것. 사후강직은 근섬유가 미오글로빈. 아이고, 틀린 거예요. 1번에서 틀렸네요. 미오글로빈은 색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미오신과 액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1번 틀렸죠. 도사로 글리코겐이 현기적 상태에서 젖산을 생산해서 pH가 저하돼요. 맞는 말이에요. 글리코겐은 동물성 전분, 유일하게 글리코겐이에요. 동물에는 전분, 탄수화물이 저장이 안 돼요. 음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음식을 다 평균을 내보면 탄수화물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저장은 안 돼요. 저장. 근데 저장되는 것이 그 전분은 몸무게의 한 1% 정도가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그런데 이 글리코겐이 현기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었으니까, 동물이 죽었으니까 산소 호흡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현기적 상태에서 TCA회로라고 하는 것이 산소가 있을 때, 산소가 있을 때 ATP를 생산하는 회로인데 TCA회로를 들어갈 수 없어요. 현기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젖산을 생산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경직 상태에서는 pH가 저하돼요. 경직이 풀리면 pH가 다시 올라가요. 알칼리성이 되죠. 그러나 이제 강직 상태에서는 pH가 저하돼서 산성을 한 5.6 정도까지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젖산을 생산하고 pH가 저하된다. 맞는 말이에요. 사후 강직 시기에는 보수성이 저하돼서, 이 보수성이라는 것이 물기를 함유하는 성질이죠. 육즙이 유출된다. 맞는 말이에요. 자가분해 효소인 카뎁신에 의해서 연해지고 맛이 좋아진다. 이거는 숙성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직 후. 강직 때는 연해지지 않죠. 뻣뻣해지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보실까요? 수분 70g, 당질 40g, 섬유질 7g, 단백질 5g, 무기질 4g, 지방 3g이 들어있을 때 이식품의 열량이 얼마냐고 그러면, 아, 문제 기가 막히게 안 했네요. 이런 문제는 정말 잘 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칼로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키포인트를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정말 문제 잘 낸 문제입니다. 수분 70g이라고 했는데 수분은 칼로리를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몇 그램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위. 당질 40g. 자, 40g 곱하기. 40g 곱하기. 당질은 탄수화물이죠. 단맛이 났다. 무조건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면은 그램당 4kcal예요. 섬유질 아무리 많아도 칼로리 낼 수 없죠. 예, 단백질 5g. 5 곱하기 단백질도 그램당 4kcal예요. 4. 무기질 아무리 많아도 칼로리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너뛰고 지방 3g 곱하기 지방은 그램당 3이죠. 예, 그램당 9kcal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알코올이 여기 있었다면 7을 곱하면 되겠죠. 해서 4416 160 5420 3927 207이 되겠네요. 예, 4번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낸 문제를 떠나서 49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떡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찹쌀가루의 함량을 높인다. 맞는 말이죠? 예. 호화도 늦추고 아밀로펙틴은, 찹쌀가루는 아밀로펙틴이죠. 노화도 늦춰요. 설탕의 첨가량을 늘리면 당연히 노화 늦죠. 급속 냉동시켜도 노화가 늦어져요. 수분 함량을 30 내지 60%
유지하면 이때 이제 뭐 제일 좋은 거예요. 온도도 냉장고에 있는 온도 상온이 제일 노화되기 쉬운 거예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알칼로이드성 물질을 커피의 자극성을 나타내고 물질로 커피의 자극성을 나타내고 쓴맛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 카페인이 되겠습니다. 카페인. 그 다음에 꼭 이걸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탄닌은 커피하고 관련이 되죠? 예, 얘는 뭐하고 관련될까요? 색깔. 커피의 그 진한 갈색이 이 탄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주석사는 포도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 시큼하고 단맛. 개미사는 이거는 이제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개미사는 개미가 물었을 때 이렇게 살이 부어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개미산이라고 하는데 초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성분이. 51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중국 요리에서 조림의 정의. 중국 요리에서 얘기하는 조림의 정의와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홍샤오. 맞는 말이죠? 예, 뜸들이기. 맞는 말이죠. 자박하게 끓이기. 예, 조림하고 다 관련된 거죠? 즙이 충분하다. 물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다. 조림하고. 예, 계속해서 52번 문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중국 코스 요리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고 물어봤네요. 가짓수는 홀수로 적었는데 난리 나죠. 한국은 홀수예요. 한국은. 그런데 중국은 짝수를 좋은 수로 생각합니다. 주체는 채소로 구성한다 했어요. 예, 물론 채소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체죠. 그렇지만 생선을 포함합니다. 주체에는 생선을 포함해요. 보통 16 내지 32가지로 구성한다. 보통 8 내지 16가지로 구성하죠. 고급 재료, 볶음, 튀김, 조림, 찜, 볶아서 소스 끓이는 거, 부위, 채소, 생선 순서가 표본이다. 예, 이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면류의 분류로 적합지 않은 것. 한국식 국수는 일본식 국수와 함께 밀가루를 소금물로 반죽한다. 맞는 말이에요. 중국식 국수는 알칼리 용액으로 반죽하기 때문에 면발의 색깔이 하얗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알칼리 용액으로 반죽하는 건 맞습니다. 중조를 넣는다는 말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조 넣는 게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는 이제 오리지널은 간수를 넣는 겁니다. 간수 그저 천일염에서 빼는 거 있죠? 그 두부 응고시키는 거. 그런데 반죽하기 때문에 이 알칼리 용액으로 반죽하기 때문에 색깔이 하얗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색깔이 노랗죠. 당면은 전분을 알미늄 명반물에 반죽한 거 맞죠? 파스타는 순수한 물에서 세몰리나가 그 초강력분이죠? 예, 강력분 이제 주로 약한12%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단백질 양이 글루텐의 양이 중력분은 약한10% 정도 되는 거죠? 박력분 약한 8%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뭐 12, 18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범위 값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초강력분 세몰리나는 보통 한13% 이렇게 돼요. 그 글루텐 단백질의 성분이 그 정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중식 냉채 요리를 제공하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이건 4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냉요리 그러면은 0도에서 10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섭씨 기준으로. 50, 5번. 중식 볶음재료의 매체로 보기 어려운 것. 볶음조리. 예, 기름, 맞죠? 물. 예, 맞는 거예요. 예, 볶음이라고 해서 기름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예, 증기, 당연히 맞는 거죠. 간장. 이게 이제 볶음할 때 간장을 넣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용처가 다르다는 거죠. 예, 볶음용으로 간장을 넣는 건 아니다.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중국의 양생요집에 나오는 거. 이걸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네요. 최씨식경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어산불용조 등에서 소개한 특이한 식재료가 뭐냐? 여기서 특이한 식재료를 물어봤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출제자가 답 맞추게 하려고 준 거예요. 양생요집이 뭐고 최씨식경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지문을 보고 특이한 식재료를 구하는 거는 한번 할수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우유나 비타민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우선은. 예, 언뜻 생각할 때 낙타도 그럴듯한데 중국에도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세계하고 바짝 붙어 있어요, 중국 저 서쪽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답이 비타민, 낙타고기, 밀물생선보다는 우유가 될 확률이 지금 제일 높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1번 문제로 답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타락이라는 용어로 쓰니까 참고하세요. 우유를 넣어서 끓인 죽을 타락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요. 자, 50, 7번. 중국 요리에 강한 육미 이외에 추가적인 맛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감칠맛. 이거는 이제 그 일본식 맛이죠. 우리나라식 맛이죠. 예, 떫은 맛, 상큼한 맛. 예. 자, 중국 음식은 이제 튀기고 하는 특히 볶음 요리에 이제 강하기 때문에 기름진 맛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58번. 화북평화. 화베이라고 발음합니다. 화베이 하면, 뭐, 이게 다른 얘기는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화베이 하면,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내이멍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까지를 가르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베이징이 되겠죠. 상해는 중간쯤에 있죠. 광둥은 홍콩 바로 위에 있죠. 홍콩이 광둥에 사실은 이제 넓은 의미로 속하는 거니까 사천은 광둥에서 서쪽으로 쭉 내려가서 그 하이난 위 쪽에 있는 아주 내륙 지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중국 코스식으로 가장 알맞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뭐 외워야 되나요? 어쨌든 답은 일단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소체, 냉채, 열채, 주채, 탕, 후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60번 문제로 보시겠습니다. 중국 요리에서 고추기름 제조법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네요. 팬에 식용유를 넣고 140도 정도 끓이는 게 맞죠. 볼에 고운 고춧가루를 넣고 끓여 식힌 식용유를 붓는다. 예, 이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로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고춧가루와 기름이 분리되면 거른다. 소량의 대파나 생강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0개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실전 모의고사 2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그쪽,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식 말고 다른 쪽을 보실 때는 한식은 다 문제가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식 조리 기능사를 보시면서 만약에 양식을 보신다 그러면은 1번에서 50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1번부터 60번까지는 양식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보거 기능사 조리 기능사 시험에 대한 이제 셰프 팩토리 그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은 1번에서 50번 문제까지만 보시고 51번부터 60번까지는 버거조리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분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한식도 마찬가지예요. 1번에서부터 50번 문제까지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2에서 계속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